오늘 차례 모시고 성묘 다녀오시느라 분주한 하루 보내셨을 겁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는가 하면 이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한가위 표정 전해드립니다. 대구 북구의 한 가정집. 이른 아침부터 차례 지낼 준비로 시끌벅적 분주합니다. 부엌에선 며느리들이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고 한복을 입은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과 어울려 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먼 길을 이동하느라 힘들고 음식 준비에 지칠 만도 하지만 3대가 함께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는 경험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항상 모임을 그래도 뭐 모임아 뭐 우리 평소에 살아왔던 얘기하고 사람 사는 게 그게잖아요. 모든 것을 며느리고 아들이고 저한테 물어하거든요. 따라주는 며느리가 고맙잖아요. 한국으로 시집와 10년을 맏며느리로 살아온 일본인 며느리는 가족 간의 정이 살아있고 조상을 섬기는 우리의 전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일본도 추석 같은 행사가 있는데 네. 한국만큼 요리도 안 만들고 그 차례도 안 짓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정말 감동했어요. 모르는데 어머님이 다 가르쳐주시고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대구 달서구 계명대 체육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10여 개국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사실은 노동자 여기 오면 너무 외로웠어요. 또 한국 사람 똑같은 가지도 명절 나누고 가족이 멀리지만 이렇게 같이 추석에 보내는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말처럼 둥근 보름달 마냥 넉넉한 정이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